의성 6종 마늘의 매운맛과 단단함으로 윤석열 정부 농정 끝장낼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위원장 후보 임미혜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고랭지 배추 수확하는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칼집을 넣어서 뿌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품 안에 안으면 묵직한 무게로 품 안에 가득 담겼던 배추가 길고 긴 폭염에 지쳤는지 알은 비어있고 평소 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볼품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안고서 너도 참 고생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의 너른 들판에는 이상기후로 극성을 부린 벼멸구로 꺼멓게 논이 타들어갔고 급기야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과도 배도 자두도 농사짓는 이들마다 한마디씩 보탭니다. 살다 이런 이상한 날씨 처음이다. 이상고온으로 빚어진 올 한해 농사는 더위와 싸우느라 사람도 지쳤지만 농작물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상기후의 문제가 어디 땅에서만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해수온도 상승으로 수백만 마리의 양식어가 폐사하고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갑니다. 거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세에 물려줘야 할 판에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농사짓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탯줄 삼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이 모든 문제를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입니다. 사과 비싸다 그러면 열대과일 수입합니다. 소고기 비싸다 소, 돼지, 닭 수입하라. 배추가 비싸다 당장 배추 수입하라 이런 식입니다. 22년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이 돌아오자 7월부터 할당관세 품목이 대폭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료 원료나 제한된 품목에서 시행되던 할당관세 수입이 국내 농산물 재배 현장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모든 책임이 농산물에 있다는 듯이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것이 농산물 수입 정책입니다. 이상기후도 힘든데 이상한 대통령 윤석열은 수입 농정으로 농민을 뿌리부터 흔들어댑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1조가 훌쩍 넘는 관세 지원액으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주머니만 두둑해졌습니다. 수입으로 인한 밥상 물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인데도 윤석열 정부의 수입 농정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수입 농정은 국정 운영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수단입니다. 더 이상은 참기 어렵습니다. 농산물 수입 정책의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상 기후야 일이야 하늘의 일이라지만 국민을 위해 일할 정부가 나서서 농업을 망가뜨리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함을 끝내고 유능한 민주당 정부의 농정을 준비하는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농어민들의 상시적인 정치조직 농어민위원회, 실천하는 농어민위원회, 바로 그런 농어민위원회를 만들 사람 바로 저 기호 2번 임미혜입니다. 저 임미혜는 농업의 기본인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국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수입에 관한 품목별 생산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대박나길 기대하며 농사짓는 농민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농사짓는 이 물건이 소비자들의 귀한 먹거리가 되길 바라고 이 물건 팔아 내 아이의 학비가 되고 부부의 노후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농사철에 영농비 없어 생활비 없어 자식들 학비 없어 농협 문턱을 넘어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원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농어민들의 상시적인 정치조직으로서 교육하고 조직하고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제안하며 정치와 민생을 연결하는 기구입니다. 이 역할을 가장 잘해낼 사람 바로 저 임미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6년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를 꿈꾸십니까? 0.7%의 격차를 뛰어넘어 확실한 승리를 꿈꾸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곳 바로 경북입니다.
그곳에서 농민으로 민주당 정치인으로 군의원 도의원을 거쳐 이 자리에 선 저 임미애가 입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